영적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삶에 사는 사람입니다. 전인적인 건실한 성장은 사명감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을 미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선교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쓰십니다만은 이것은 미시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라는 말은 보낸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다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사명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갖고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이 성장하고 건실한 인격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생존한다는 것, 영어로 말하면 survival. 생존하는 것은 저 짐승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 살아갑니다. 날짐승도 마찬가지고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생존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통해 생존합니다. 인간은 survival 하는 것,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service.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무엇인가 섬기면서 사명감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발견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서서의 변호사인 힐티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미셔너리로, 선교사로, 사명자로 불러섰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 가운데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미국 사람 지금 대단히 좋아하는 인기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인가요? 소위 매쉬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지금도 때 보면 그 매쉬라고 하는 텔레비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상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인간의 희망을 주는 유머러스한 텔레비 쇼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야전병원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뜨거운 인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야전병원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이 건실하게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처럼 뜨거운 교육을 가지고 있는 아마 나라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좌뇌를 발달시키는 것,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연마하고 뭐 각가지 기억력을 가지고 뛰어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발달해 나가는 것, 좌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하고 헌신하는 좌뇌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언밸런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학생들은요 대학생활이나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 남에게 뭘 섬기려고 하는 것, 도우려고 하는 것, 서비스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미스터 킹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인 미네소타에서 7,000명의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는 이런 봉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학생이 하버드 이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한국 학생들도 교수가 면접을 하는데
당신이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당신이 남을 위해서 봉사해 본 적이 뭐 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당신이 피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헌혈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성적은 우수하지만은 남에게 봉사한 흔적이었기 때문에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낙제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에 남이 도움을 청할 때 쏜살같이 가서 돌려 도와주려고 하는 봉사정신, 자원봉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에 영향 끼치는 것이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무엇인가 남을 돕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만을 생존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저 진돗개도 집에서 잘 키우게 되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이 강아지도 의리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너무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뭐인가 자기만 잘 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밝은 표정을 짓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나는 인격이 온전한 건실한 인격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한 편지가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 내 이 생명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희 집에 두 살 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손자가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그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아, 그 신비가 맺어져서 그 손자만 보면 내가 기뻐요. 또 기쁘게 해줘요. 자기가 왜 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교회 오니까 땡땡 소리, 종소리가 나니까 절대로 할아버지, 땡땡 할아버지, 땡땡 할아버지.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하다가 아멘. 그 생명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걸 볼 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신비스러운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 것을 모릅니다. 눈에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눈을 가리워서 아름다운 것을 감탄도 다 잃어버린 것이 현대입니다. 생명의 고마움, 자녀들이 자라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나갈 때 보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나갈 때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을 성취하고 났을 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적 사명을 다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희들이 구교회에 있을 때에 수요일마다 30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는 밤에 30분 나가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처음에는 근심이 스러워서 근심되고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그 전도지를 나고 어떻게 전도할까. 그래 나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대포집에 가서 전도하고 다방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길가에 고구마 굽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서 30분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얼굴이 희색이 만만, 기쁨이 충만해서 그리고 보고할 때 모두 다 박수를 치고서 매일 저녁마다 전도하기 때문에 오늘날 150명 모이던 교회가 8만 5천 명의 신도가 된 것은
이런 밑바닥에 전도하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웃느냐, 어떻게 기분 표지하느냐, 그 사람의 됨됨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워싱턴에서 조지 부시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닉슨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가서 유학 시절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빌리 그리엄이 나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고 그의 아들이 기도를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지 부시 부통령 모두 다 감리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 행정부의 감리교가 대통령 부통령이 되었다고 감리교에 축하를 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엘 고아 대통령 후보하고 부시 대통령 후보가 텔레비전에서 대담을 하게 될 때에 이 고아가 능숙한 언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시 대통령 후보를 눌렀는지 모릅니다. 뛰어난 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룩해 보이고 텍사스의 시골 사람 같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난 미국 사람이 들은 얘기입니다. 대화 텔레비전 대화 중에 고아가 이런 것 같았지만은 고아의 표정 가운데 부시를 냉소하는 표정, 없이 여기는 표정을 보고서 미국 시민들은 지도자가 아니다, 지도자의 자격이 결여된 것이다, 냉소한 웃음을 주고 없이 여긴 웃음은 저것은 지도자 아니다, 거기서 표가 깎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표정이 행복한 표정이,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 건실한 인격으로 빛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크리스천이 어디 가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인격을 빛내는 온전하고 홀리스틱, 건실한 성숙한 인격을 빛내는 크리스천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 건실한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으로 불렀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지어서 공동체 사회를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기본적인 뿌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울 때에 건실한 인격이 성장할 때에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영과 내 혼과 육신이 함께 건실하게 성장하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공동체에서 더 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는 동안에 내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내 인격이 성숙해집니다. 건실하게 온전하게 이 인격이 성장하게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광림교회 소속에 있다는 소속감이 있을 때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합니다. 교회의 무슨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생활한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고 광림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 건실한 인격자가 될 수가 있고 원만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온전한 건실한 인격으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꿀벌을 보면은 그 볼통에 들어가는 벌들이 수천만 마리가
수천 마리가 그 벌통 속에서 웅웅하면서 지날 때에 답답해 보이고 안타깝습니다. 새까맣게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꿀은 공동체 생활하에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벌꿀 하나 떼가지고 여기다가 밖에다 내놓으면은 몇 시간 못 가서 하루가 못 가서 죽습니다. 왜? 공동체 생활 떠나서는 이 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 속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내게 sense of belonging sense, belongingness,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군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남도 모르게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 거룩하게 지고 그리고 흠이 없는 인격자로 변화되어 나가는 성장을 가져오시는 여러분의 온전한 인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크리스천의 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참된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남대천 가까이 가본 적이 있는데 남대천에서는 어떻게 돼요? 양양에 이 연어가 거기서 부화돼가지고 저 동해와 태평양 바다로 나가서 한 5년 동안을 카무차카 반도 시애틀 저 이 사방에 다니며 성장한 다음에 한 5년이 지난 다음인가요? 돌아와서 다시 양양의 남대천으로 돌아옵니다.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새끼를 까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새끼 한번 낳아서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대천 돌아와서 큰 바위 틈을 뚫고서 올라가면 상처두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깝니다. 순놈은 순놈대로 올라와서 자기의 정액을 거기다가 뿌려놓고 그리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고 난다면 온 놈이 새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새끼를 까기 위해서 이것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고서 죽습니다. 페리칸이라는 새는 자기의 새끼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슴에 있는 털을 다 뜯어서 새끼에게 자기의 피를 다 빨아먹게 하고 그리고 쓰러져 죽습니다. 이걸 가지고 페리카니즘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신앙을 할 때 이것이 가정의 축복이 되고 내 인격이 빛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뭐든지 부정적인 사람은 가정에도 부정적인 씨앗을 부정적인 거두지요. 자기가 쫓아가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뿌려내면 부정적인 거죠.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자고 하는 얘기는 긍정적인 인생을 가질 때 창조적으로 살아갑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인격이 빛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나 자신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죄악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일하지 않고 얻는 재산,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은 재산은 나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땀을 흘린대로 대가로 얻어진 수고의 대가로는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이 결여된 쾌락, 양심이 결여된 쾌락은 우리에게 죄악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모두가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데 거기엔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없이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제시 잭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흑인 지도자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외, 혼외 정사로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제시 잭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점이 어쩌면 잭슨의 좋은 점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양심을 초발해놓고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가 범죄하는 사회가 되고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돈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품이 결여된 지식입니다. 자기의 성격과 인간의 자기의 이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성이 성품이 결여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교만, 그 분열하는 것, 남에게 동의할 줄 모르는 것, 이것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을 가졌단 말이에요. 위선적인 지식입니다. 네 번째로는 도덕이 결여된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이 아무리 성해도 도덕이 결여되면 안 됩니다. 도덕이 결여된 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죄악을 심어놓게 된다. 다섯 번째로는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이라 그랬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도 인간성이 결여돼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이 과학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게 파괴시키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희생할 줄 모르는 종교는 극단의 이기주의에서 나는 종교는 사회에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면 내가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이 없는 정치라 그랬습니다. 도리를 떠나고 원칙을 떠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인도의 마하트마 칸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12사람의 스파이를 저 가나안 복지에 조용히 숨겨서 들여보냈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스파이 12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보고하기를 그중 10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또 메추리향이나 먹던 저들이 그 절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영양이 충분하고 키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메뚜기 새끼 같아. 도저히 점령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입니다. 우리는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는 점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서 여호와서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45살에 스파이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인데 오늘날도 나는 45세와 같은 기력이 충분합니다. 건강합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점령해 가겠습니다. 45살에 스파이로 갔던 갈렙이 85살에도 40대의 길을 내가 가졌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인격이 빛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도 부정적인 걸 날 뿐만 남에게도 부정적인 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인격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러분의 건실한 인격이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사랑하는 동물적인 욕구입니다. 우린 좀 더 건강하게 인격이 성장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가져올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게 나가는 참된 건실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삶,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공동체의 삶 속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건실한 전인적 인격이 성장하고 빛을 발하게